저희가 지속적으로 매일매일 수익률을 점검해드리고 있는데 조금씩 더 자신감이 붙고 있는 예, 네. 1313 챌린지입니다. 네. 일단 이번 주에도 성공하면 성공 네. 배지 3개가 예, 부여가 되는 건데 네, 너무나 맞습니다. 기대가 되고 일단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이 6% 그리고 퓨처캠이 3% 순항 중입니다. 네, 예, 리뷰를 맞습니다. 먼저 이것부터 좀 들어볼게요. 자 일단 상세 내용보다도요 빨리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에게 그 기술적 패턴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보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게 되면 어째 보면 신고가 연일 지금 고가 행진을 좀 달리고 있는데 역시 주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 가는 놈이 간다라는 걸 좀 볼 수 있고 특히나 이 지금 우상향 패턴을 보이고 있는 것은 개인이 아니라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로 연일 우상향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자 오늘은 무엇보다도 이 장중 오늘 이 바이오 쪽이 조금 쉬다 보니까 한 차례 지금 음봉이 나오는데 아군의 음봉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이유는 뭐 말 그대로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는데 개인만 팔고 있고 말 그대로 이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뿐만 아니라 큰 손이 만약에 매도를 한다면 바디가 나와야 되는데 바디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도치가 나온다는 것은 현재 개파락에서 위아래 꼬리 자 이 그 물량만 그 분 단위로 물량만 잠깐 출현할 뿐이지 모두 다 걷어들여서 현재 시초가를 지키고 있다라는 것은 수화형 캔들이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상형 패턴이 지속적으로 좀 더 목표가까지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홀딩 하시길 자 참조로 매매하신 분들은 자 홀딩 하셔도 괜찮을 듯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퓨처캔입니다. 자 퓨처캔 같은 경우에도 오늘 약간의 갭상승 이후에 단봉인데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도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올해 상반기에 얼마나 지독한 시장이었습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수급의 블랙홀로 인해 가지고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이 세 개 섹터가 한쪽 종목 섹터가 올라가면 나머지 두 개 섹터는 자 급락이 나와야 됩니다. 또 이 지금 세 개 섹터가 모두 다 급락 나온 날도 연일 속출했었죠. 그 이유는 뭐냐? 수급의 불균형입니다. 블랙홀로 빨아당기는데 어떻게 이 중소형 관련 종목들이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드디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좀 쉬어주는 바람에 우리의 코스닥이 드디어 10월 달에 글로벌 증시에서 거의 1등이 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자, 상반기에는 꼴찌였습니다. 민감도 1이다 보니 오를 때는 화끈하게 올라주는 게 코스닥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에 그 중심에는 제약바이오가 있고 그 제약바이오에서 여러분들이 매매하셔야 될 바이오의 키워드는 플랫폼, 기술 이전, 그리고 글로벌 파이프라인, 그리고 이 기술 이전을 통해 가지고 마일스톤이라든지 계약금을 수령을 통한 재무의 안정성을 둔 종목들로 한해서 여러분도 꼭 관심을 가져봐야 됩니다. 퓨처캔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재무의 안정성, 유보율이 400%고요. 부채가 14%밖에 안 되는 자 우량하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나오지만 단봉인 걸 보게 되면 드디어 이제 양음량 패턴도 만들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두 종목의 대한 간단한 리뷰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1313 챌린지가 왜 목표가에 도달하면 입절 처리하고 아웃시키잖아요. 근데 네. 그러지 말고 조금 더 장기적으로 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할 때 네. 장기 포트로 싹 빼놓거든요. 네, 그 맞습니다. 두 종목을 오늘 좀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맞습니다. 일단 예, 지금 화면이 나가고 있는데 9월 9일에 ST파 매수가가 10만 900원이었고 네. 지금 수익률이 16.5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거고요. 네. 또 9월 13일 녹십자 웰빙 이거는 파트너님이 태반 주사제 그렇게 강조를 해주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게 1,300원 매수가로 현재 거의 5% 가깝게 수익률을 내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네. 일단 미국 생물보안법 수혜 전마 ST팜 이것부터 좀 리뷰를 부탁드릴게요. 네, 맞습니다. 네. 전 세계 3위의 자 올리고 유클리오디 의 이 올리고 핵산 치료제 위탁 생산의 전 세계 메인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죠. 특히나 뭐 생물보안법 이 생물보안법에 이 지금 입법 통과가 어느 정도 가시화 되고 있고요. 특히나 이 지금 미국 그러니까 FDA뿐만 아니라 미국에 여러분 잘 키워드를 잘 생각해 보세요. 미국에 지금 미국은 지금 중국과의 이 무역 전쟁뿐만 아니라 대립 그의 이 그냥 말 그대로 전쟁, 소리 없는 전쟁, 경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생명을 담보를 한 이 생명보안법뿐만 아니라 약, 이 제네릭뿐만 아니라 바이오시밀러, 그리고 이 지금 바이오 쪽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그림자를 모두 다 지우려고 하는 이 법까지도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러기에 최대 수혜는 누구냐? 한국입니다. 그 한국 중에서 CDMO, CMO 관련 종목들이 드디어 양 후보가 누가 되든 약가 인하 정책을 통해 가지고 저렴한 약을 통해 가지고 자, 모든 국민의 스프레이 효과를 좀 낼 수 있는 그런 이 청사진을 좀 내비추고 있죠. 그에 관련돼 있어 가지고 ST판뿐만 아니라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셀트리온 그리고 이 바이넥스까지 올해보다도 내년 상반기에 상당한 퍼포먼스가 좀 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지켜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자 오늘 ST판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3%대 음봉을 내지만 이 하단 자리를 보십시오. 자 급락이 나온 후에 자 9월 9일이었습니다. 9월 9일 자리에 단봉의 음봉 그리고 이틀 동안 음봉이 나오더라도 이상 없다라는 말씀과 함께 21선 골드크로스를 만들고 21선 관통형 캔들을 만들고 전고점에 11만 5천 원짜리에 저번 주 금요일 자리에 물량 소화를 할 수 있는 장대 양봉을 냈습니다. 자 오늘 개파락의 음봉은 오히려 더 여러분들 매수 관점에서 보셔도 된다. 왜 이유는 밑에 보시게 되면 쫙 따라와 보세요. 보시면 5일선이 21선 골드크로스가 냈죠. 골드크로스라는 건 정배열 초입입니다. 드디어 자, 이 지금 캔들 한 35개의 역배열에서 드디어 정배열 5일선의 정배열이 자, 어제 오늘 자, 오늘 만들어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5일선만 가면 대기 매수가 충분히 붙을 수 있는 자, ST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매수 관점으로 봐도 된다라는 관점과 함께 조금 더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실 종목은 자,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모르셨던 분들도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이 태반주사 의외로 효능 효과가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들 피곤하시면요. 여러분들 그 병원에 가 닌게도 맞지만은요. 태반주사 라인에 한번 맞아 보십시오. 좀 깜짝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피부도 뽀송뽀송해지고요. 저도 예전에 많이 맞았는데 요즘은 맞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특히나 우리나라에서의 이 태반주사 우리 단일 국가에서 팔아가지고 연간 100억 원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 태반주사 태반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인 이 지금 이미지가 있는 곳이 중국입니다. 중국의 승인이 났습니다. 드디어 중국의 그 광활한 이 15억 인구의 자, 이 매출을 퍼포먼스가 낼 수 있는 곳에 났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좀 앞으로도 더욱더 기대해 주셨으면 하고요. 특히나 저번 주 금요일 자리 장대 양봉을 냈습니다. 장대 양봉이 낸 의미가 상당히 큰 이유가 12,300원의 종고점에 매물을 통과한 후에 오늘 갭상승의 음봉에 거래량이 뚝 끊기는 음봉입니다. 바디 음봉은 그 위 바디가 위 아래로 거의 4.5% 정도는 나고는 있으나 자 물량을 소화한 다음에 나온 거래량이 뚝 끊긴 3%대 음봉이기 때문에 자 내일 지수 이제 이 코스닥의 바이오 쪽의 분위기가 조금 돌다 보면 자 녹시자 웰빙은 추가적인 상승까지도 예견되기 때문에 이 녹시자 웰빙 같은 경우도 좀 더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주부터 또 옥석 가리기 잘해서 예, 챌린지 종목 말씀드려야 되는데 두 종목 바로 공개를 해주시죠. 자, 종목은? 두 종목 네. 모두 다 먼저 오픈을 하고 이야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종목, 두 번째 종목 에코프로 머티와 유한양행을 선택했습니다. 자,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제가 종목 발굴을 할 때 여러분들 2대1 리스핀 전강판에 나오는 종목으로 매번 설명해 드리고 있는데 그 이유는 말 그대로 정배열 초입과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는 객관적 지표가 나오고 특히나 지금 현재 시장에서 중심이 될 수 있는 인사이트와 함께 종목 선정한다는 거 잊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끝나고 나서 이 QR코드가 나가니까요.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데일리 스핀 차트를 보면서 여러분도 현명한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머티입니다. 자,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 가족의 막내 동생이라고 좀 볼 수 있고요. 특히나 제가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수급의 논리에서 상당하게 신경을 좀 많이 쓰는 거 알고 계시죠? 그만큼 자,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는 6거래일 상 연속 연휴 이후의 움직임을 주목하고 있는데 6거래일 연속 외국인의 수급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보십시오.
60일선의 눌림목을 잡고 지금 현재 5일선을 타고 오는데 자 시수는 엉망진창인 가운데서도 나오름대로의 개파락 양봉과 음봉이 나오게 되면 단봉이 음봉입니다. 다시 말해서 관리자가 들어왔습니다. 그 관리자라는 건 나쁜 의미가 아니고요. 기관과 외군, 다시 말해서 메이저 물량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비엔과는 전혀 상반된 움직임을 보고 있다는 것은 자 바스켓 물량 중에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비엔보다도 에코프로 머티에서 수익을 내려 그러는 물량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특히나 또 이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이 금리 인하 사이클의 대표적인 수혜 종목 중에서는 바이오와 2차 전지가 있다라는 말과 함께 자 그린 에코 니켈의 지분 인수와 함께 니켈 재련 업체의 본격 진출과 함께 자 모멘텀이 살아 있습니다. 특히 25일 날 EU에서 여러분들 그 중국산 배터리 전기차 쪽에 관세에 관련돼 있는 이슈가 25일 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번 주에 2차 전지 쪽에 이 전체적인 시장 글로벌 시장에서 이벤트가 좀 상존되어 있기 때문에 자 에코프로 머티가 추가적인 상승이 어느 정도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자 목표가는 자 이 12만 9천 원이고요. 자 손절가는 10만 9천 원. 자 매수, 자 분할 매수 의견과 함께 저도 1313 챌린지 포트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저는 자 오늘 선택의 아군의 음봉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유한 양행의 음봉인데 지금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음봉이었는데 약간의 양봉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상 없죠? 자 기간 국가 외국인은 오늘 쌍끌이 매도가 나오는데도 요즘 시장이 자 불장이 예군되는 게 이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반기만 하더라도요 어느 한쪽의 섹터가 움직이게 되면 한쪽 섹터는 무너져야지 움직이는데 요즘은 그런 모습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유한양행은 바이오의 주도주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특히나 오늘 종가 기준 끌어올리는 걸 보게 되면 리레이팅의 효과가 지금 보이고 있다라는 걸 좀 볼 수 있는데 특히나 신약 렉나제 미국 진출 FDA 승인도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기술 이전 기술 수출을 통한 렉나제의 기술료 804억 원의 수령 예정이고요. 자 길리어드의 1,076억 원의 이 규모의 HIV 치료제 원료 공급을 통해 가지고 하반기에는 주도 알테오젠이 있다면 유한양행까지도 여러분들 시장에서 코스닥의 주도주 알테오젠 자 그리고 이 거래소의 제약바이오의 주도주 자 유한양행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대표적인 종목으로 여러분들 트레이딩하고 매매를 하셔야지 후회는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목표가는 15만 9천 원, 손절가는 13만 원 포트에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네. 때 렉나제 효과가 있는 유한양의 월간 차트 좀 봤는데 네. 5%밖에 안 올랐네요. 급격히 빠졌다가 반등한 흔들이 네, 있어서 이제는 네.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본격적인 구간일지. 추가적인 룸이 상당히 크죠. 아 그래요. 네. 네, 그런 부분으로 궁금해하셨을 텐데 딱 마침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잘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에서는 에코프로 머티 이렇게 두 종목 편입을 했습니다. 아, 공개 방송 이어서 하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저번 주에 가지고 이번 주도 제가 계속 이야기 드립니다. 지금 현재 시장의 주도주는 여러분들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3개 섹터, 4개 섹터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 여러분들 지금은요. 바이오, 화장품, 조선, 2차 전지의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포트에 순서대로 담아가고 여러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물론 바이오 쪽과 2차 전지 쪽, 화장품 쪽을 여러분들하고 좀 이야기 드릴 생각이고요. 이 방송 끝나자마자 빨리 뛰어가가지고요. 라이브 방송 오후 장에 여러분들이 어떤 포트폴리오와 시장에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이 방송이다 보니까 제가 못다한 이야기가 많은데 좀 여러분들에게 금투세 관련돼 있는 어느 정도 시장에서 나오는 이야기까지 인사이트를 좀 가지고 이야기할 생각입니다. 빨리 뛰어가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할 테니까요. 이데일리 온, 이데일리 스피인을 검색하셔가지고 너튜브에 오시게 되면 제가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개 방송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월요일 마켓나우 3부 이렇게 함께하셨습니다. 정우영 이데일리 온 파트너였고요. 내일 또 1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